이상한 그림이야. 담벼락에 누가 이런 짓을? 딱히 예술적이진 않군. 남의 집에 이런 낙서를 하다니. 고급스러운 현무암 소재 우리 집 담벼락에 이런 낙서는 어울리지 않아. 누가 대체? 오늘은 어제보다 더 유치하군. 아예 낙서를 못하게 해야겠네요. 지워봤자 이렇게 또 낙서해버리잖아요. 여보, 참으라고. 이런 낙서를 할 만한 녀석은. 여보, 진정해. 척, 니지시지? 뭐가? 우리 집 담벼락 말이야. 담벼락이라니. 아하, 생선뼈 말하는 거야? 생선뼈? 고양이 녀석들 미끼로 끼워둔 그 생선뼈 말이야. 그렇군, 자세해줘서 고마워. 하지만 그 사건은 잠시 보류해 두지. 지금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낙서 말이야. 응? 네가 우리 집 담벼락에 낙서를 했지? 너 말고 그런 유치한 그림을 그릴 녀석은 없으니까. 그게 무슨 소리야? 내가 아니라고. 사악한 유령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줄래? 날 실망시키지 않길 바래. 그건 내가 아니라고. 누군지 몰라도 감히 나에게 누명을 씌우다니. 한번 만나볼까? 이 질감, 이 색감, 이 고급스러운 현무암 소재의 담벼락은 정말 완벽한 캔버스야. 저 녀석이었군. 자, 이제 내 영혼을 선명하게 새겨주지. 이런 그림은 그린 적이 없는데. 뭐지? 살려주세요. 잘못했어요. 이건 제법 괜찮은데 그대로 둘까? 여보! 딜리.